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 수요일 하면 물보라 인혁이죠. 물보라 인혁에 얼마나 내 마음을 맑게 하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맑게 잘 수선 유지 보수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한다.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다가 귀천할 망장,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새 아침 희망찬 하루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는 이 함께가 히읗으로, 히읗에는 이응과 이응이 시작해서 히읗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결국 히읗은 모든 인류의 행복한 마음, 그걸 꾸미고자 우리는 살아간다. 그걸 꾸미고자 한다. 사람의, 인류의 행복이 곧 우주의 행복이고, 그 3박자 시간 공간 을에 따라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통공안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97-1번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차려! 엘쪽셔! 차려! 버크스 1번 장전! 발차! 시켜 나가는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서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데 왜 가지고 가야 하느냐. 자, 자, 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꽃다운 작품을 위해서, 더 스마트, 레이저 앤 카피 페이퍼 해서, 더 스마트 초이스 포 유 프린팅, 유 프린팅 and copying needs.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역공역, 이제 여기가 북부 저쪽이 해닝이 뜨면 당연히 이쪽이 북부가 되고 반대편이 남부가 되겠죠. 이건 또 비둘기는 또 여기서 이 중에도 뭘 먹이를 찾아 예, 좋습니다. 작곡 작사 하면 당연히 가수가 있어야겠죠. 작곡 작사가 되었는데 가수가 없다.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로 하여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영상, 아름다운 작품, 서로 통해서 좋은 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라고 하면 흠빛이 되는 것이고, 나쁜 영향은 어두운 그림자와 같겠죠. 그런데 흰빛과 흑색, 흰빛과 흑색은 서로 한몸이다. 그 한몸인데 음향이 하나다. 하나로서 뭘 말한다? 아름다운 하늘의 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11월 25일 착한 나무 목요일. 착한 나무에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하하하 신나고 보람차게 아름다운 모습은 춤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탐욕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하여튼 물자들의 안배, 균형적인 안배, 또 절약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걷기 명상을 합니다. 스카이 돔 구로에 저희가 영등포 역으로 가는 길목이 보이고 저기까지 걸어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 놓여진 공간 속에서 느끼고 보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봅니다. 보는 것을 아름답게, 들리는 것도 감미롭게, 빛의 세계, 당연히 빛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 빛의 세계를 치리라고 하면 소리의 세계는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죠. 소리의 세계, 소리를 얼로서 이어갑니다. 얼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만 선생이 시이며 소설가이며 평론가, 서리을 지키기, 을 지키기라고 하는 책을 내서 그때 이제 그 책 속에는 문학평론 내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내리막길이니까 또 잠시 하늘로 하여, 저 하늘로 하여, 흰빛 하늘로 하여, 우리의 마음은 흰빛, 몸은 흑색에 해당하죠. 흑색이지만 그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경쾌하게 먹어야 한다. 마음을 긍정,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어가면 완성된 모습으로, 희으스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이게 다 이제 이응이죠. 이응인데 우리의 삶은 희으스로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해서 보람과 보람과 이 지구별에 온 그 보람, 보람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함께하는 것으로. 저 비둘기 떼들 열심히 또 뭘 모여서 유유상종 모여서 자신들의 세계를 향긋하게 만들어 갑니다. 봄으로서
빛으로 한 차원 오르고 또한 새소리 예, 새소리로서 또 한 차원 올라갑니다. 예. 하늘을 보면 마음이 넓어지죠. 밝아지죠. 예. 밝은 하늘, 밝은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나게 노래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게 노래를 하고. 좋아요. 모두가 함께 사랑하기를. 뭐 줄 서서 타세요 할아버지. 네 알았습니다. 자 우측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자 빨리 안녕. 반갑습니다.
역구 감리교회 역구 이동 성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양분교회입니다. 승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침 시엔 옷소매를 받아주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양분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역곡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역곡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역곡 안동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역곡 안동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반골 부천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입니다.